아침에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다 활동은 못할 것 같고, 천리포 수목원 목련집에 핀 목련들을 촬영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이파리가 지금 꽃잎이 떨어지고 있고, 여기 목련은 아주 큰 목련인데, 여기는 큰 플라타너스 나무도 있고, 좋네요. 목련집으로 이동해서 촬영하겠습니다. 천리포 수목원 목련집 목련꽃 영상입니다. 밑에는 수선화도 예쁘게 폈네요. 지금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일단 영상을 찍고 나중에 허락을 좀 받아서 목련집을 촬영 좀 해야 될것 같네요. 1차 촬영을 하겠습니다. 수선화가 예쁘게 폈네요. 거제도 곰고지는 수선화가 3월쯤에 피는데 지금 4월 초인데 목련꽃하고 수선화가 예쁘게 폈습니다. 아침이라서 지금 약간 비도 내리고 이래서 아주 운치가 좋습니다. 붉은 목련이 아주 예쁘네요. 수선화도 예쁘고. 수목원 실습생들이 사진을 찍고 있네요. 꽃잎이 아주아주 아주 많은 목련이네요. 작은 꽃도 있고. 목련꽃의 이슬이 비가 와가지고 이슬방울이 맺혔네요.